축구를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하지만 뇌졸중을 앓고 있는 외로운 소녀 커린. 그녀는 반복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뇌 관련 장애 뇌전증을 앓고 있다. 그런 커린으로 인해 가족들은 전전긍긍하고 한시라도 그녀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를 쓴다. 같은 집안에서라도 가족들의 시야에 벗어나 있는 사이 커린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허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가족과 커린을 돕기 위해 새로운 친구 로리가 온다. 로리는 네발의 재능이란 훈련소에서 주인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바로 멍멍 짖도록 훈련되어 있는 발작 탐지견이다. 9일을 기다려 드디어 로리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커린과 그녀의 가족들. 과연 발작 탐지견 로리는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커린과 로리는 서로를 위한 유대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행복이와 행복이 아빠는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시청 영화광이었던 행복이 아빠예요.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귀염둥이 행복이에요. 좀 전에 멋진 목소리의 설자님의 줄거리 소개 잘 들었죠? 영상 시청 시작합니다. 보이는 장면은 영화의 오프닝으로 커린의 집 앞에서 친구들이 공공, 요즘 말로 트램블러를 타는 장면이에요. 뇌전증이 있는 커린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쇼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우리 행복이는 이들 이야기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이 인간 말로 조차보다 한국말도 모르는 강아지한테 어? 그것도 영어로 된 영상 보라는 게 어? 그게 어? 마리가 말바비가 보드판에 숫자 글을 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커린과 그녀의 언니. 두 사람은 로리가 오기를 1년 전부터 기다려왔어요. 참, 왜 좋은 자매네요. 근데 행복아, 제발 영상 보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안 그럼 또 아빠가 해서 만든 콘텐츠 날아간다. 이건 또 무슨 옆집 강아지 응가 싸는 소리고, 자기가 편집 실력 없는 걸 이 행복이한테 다 뒤집어 씌울락하네. 안 된다. 똥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빠 양반 힘으로 목숨 걸고 살리라. 조카니도 그래 생각하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귀여운 조카 얼굴을 잠깐 등장시켜봤습니다. 됐어, 얼른 나가.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건 뭐 가면 구멍이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네. 이 장면은 커린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요리가 멍멍 짖으며 옆에 함께 있어주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끝나자 행복이 온 상태로 복구되네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말은 해야겠죠. 넷플릭스 다큐 개와 함께 중 1편 소녀하게 감상평이에요. 행복이 아빠가 분석을 위해 소녀하게 영상을 3번 정도 보며 든 생각은, 와우, 외국은 한국에 비해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구나 하는 점과, 커린과 같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겸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나? 찾아보니 대부분 외국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례 중 기억나는 건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겸 정도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루리는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오랫동안 훈련받은 서비스 견이었어요. 영상 속 등장했던 내용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세 가지는 첫째, 훈련사들의 설명 중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는 가족 내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서비스 견에게 간식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당사자 외에 가족들이 예쁘다고 서비스 견에게 간식을 주고 유대감을 형성할 경우 정작 장애를 가진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이 부분을 훈련사는 여러 번 강조하며 말하고 그 말에 커링과 함께 요리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언니는 실망하여 뛰쳐나갑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유대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상 깊었던 건 가족들에게 커빈이 발작했다 가정하고 훈련사가 시행하는 연습 장면이었어요. 훈련사가 발작에 걸린 커린을 연기하고 그 모습을 커린이 지켜보는 장면에서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막 슬프거나 화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영상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커린의 마음은 어떨까? 짠한? 맞네요. 짠하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비슷한 표현 같아요. 하지만 커린은 그런 부분에 실망하거나 싫은 내색 크게 없이 훈련사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작하는 연기를 합니다. 그런 커린을 향해 우리가 진짜 잘했다며 간식을 주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족들이 로리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왔는데 실제 커린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힘들어하며 소리를 지르자 로리가 멍멍 짖으며 그녀의 옆으로 와 커린의 얼굴을 핥아주는 장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리가 얼굴을 핥아주자 커린은 발작을 멈추고 슬며시 미소까지 짓는 장면에서 은은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전과 달리 맞아 이젠 내 옆엔 로리란 친절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있지? 하며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커린은 로리의 옆에 눕습니다. 로리를 사랑스럽게 응시하며 머리와 몸을 쓰다듬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는데 그런 커린의 팔에 로리가 손을 턱 올립니다. 마치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하듯이요. 그렇게 가족들은 커린에게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로리란 친구가 생겼다는데 기뻐하고요. 영상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내용 설명과 약간의 감상평이었고요. 사실 이 영화가 막 재미있거나 울컥한 감동을 주는 다큐는 아니에요. 그저 물속 링크 한 방울이 번져가는 듯한 은은한 감동? 사실 소녀화계보다 이 편인 어서와 제우스가 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데 아무래도 1편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넷플릭스 개와 함께 1편 소녀화계 리뷰였고요. 업로드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크게 없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2편 어서와 제우스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저는 행복이 아빠, 저는 노총각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사는 귀염둥이 행복이었어요. 행복아, 그 노총각이란 말 좀 빼면 안 되겠니? 싫은데. 노총각이잖아. 노총각한테 노총각이라고 하는데 왜? 끝낼게요. 안녕. 안녕.